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기쁨을 노래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족 자체가 잊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은 두 가지 커다란 사건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나라,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그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큰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한테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을 받고 많은 금그릇들을 가지고 보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구원의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사건,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되는 사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사건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거든요. 고난을 당하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한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구원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열방의 통치자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기 나라 임금도 아니고 뭐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열방의 임금이 구원을 시켜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 사건 가운데 어느 사건에 더 가깝게 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뭐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두 사건 가운데서 주인공이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해방될 때 그 페르시아의 임금은 고레스라는 임금입니다. 그 사람은 대왕입니다. 지금의 황제, 제국의 군주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이 예수님하고는 너무 닮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지면에 퍼졌더라.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국민을 다스렸습니다. 국민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같으신 분이시죠. 온유한 교사이시죠.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고레스 왕 같은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는요, 많은 제국이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향해서는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그리스, 바벨론 다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레스 왕을 향해서 그는 나의 메시아다, 그는 나의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제국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꼭 페르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왕조가 끝날 때까지, 제국이 끝날 때까지 한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제국의 권위를 잘 유지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글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제국에 대한 엠파이어, 제국에 대한, 혹은 크리스천 엠파이어, 이 중세 제국에 대한 책을 많이 사놨습니다. 그리고 구경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서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은퇴하면은 본격적으로 읽고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강대국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 노릇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행하셨지만은요, 선지자로서는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교회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요,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경영을 지금 같이 맡아서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같은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9절 말씀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 2, 3절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히브리 말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동사로는 호시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명사로나 동사로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야수아라는 동사, 명사로는요 예수아, 2절 3절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는가 하면 내 이름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이라고, 예수님 이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로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박혀있는 거죠. 여기 1절, 2절, 3절에 박혀있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와 호세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동사 명사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시편 98편 1, 2, 3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론적인 아주 원래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예표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들이 남기지 않고 먹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신 것이죠. 구약의 예언을, 이 구약의 절기를 정확하게 맞추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1년이 지나서는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두 번째 오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위에 없어지지 않도록 다 썼습니다. 이 비석에 쓰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수백 년, 어떤 경우에 수천 년이 지나가도 비석이 그대로 성성하게 글자가 있는 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흘이 못 되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그들의 육의 신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판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칼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활을 할 때 양심이 찔리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것,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두 번째 오순절에는요, 이제 여행을 끝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다가 40년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정복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이성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는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성만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 일곱 바퀴 돌았습니다. 일곱 바퀴 돌아가지고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불었을 때 몇 사람이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그 내가 알아서 못하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고, 이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죠. 상상이 아니라 일곱 명의 제사장이 무슨 나팔 불었느냐? 나팔 종류도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27번이나 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나팔팀한테 요벨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벨은요, 쇠나팔이 아니라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요벨이랍니다. 요벨의 해, 그러면은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희년이 오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7월 10일, 50년째 되는 희년, 안식년 7번 지내고 그 다음에 그때 희년이라고 정했고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50년째 되는 대속제일, 그때 나팔을 울려서 불었는데 무슨 나팔을 부르느냐 하면은요, 요벨을 불었어요. 그래서 요벨을 부는 해, 그러면 희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는 다섯 번이나 이 나팔이 요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의 나팔을 부른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땅을 다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그 땅을 누구한테 주기로 결정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나팔이 불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우수수 다 무너졌어요.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7월 10일이 나팔절이고 7월 14일부터 이제 속죄일, 15일부터 22일까지 속죄,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뭐 샘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었지만은요,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만나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만나 끝인 것이 너무 좋은 것은 이제 땅의 소산들을 자기들이 취해서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취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곡식을 통해서 또 제물들을 통해서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도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이루고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스라엘부터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심으로 페르시아로부터 또 구원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남은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세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나님 백성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면은요,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방이 함께 찬양해야 되는가? 아, 믿는 사람이나 찬양하면 되지, 왜 믿지 않는 사람까지 찬양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중근동에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집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온 땅, 온 땅 가운데는 여리고도 있는 거죠. 여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퍼졌는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기생 라합에게 들어간 두 정탐꾼이 물어보니까, 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내려앉았다,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야, 우리의 신들로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신이 나타났는데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들리면은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냥 낙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 소문도 들었지만 또 이름이 잘못됐어요. 여리고가 뭡니까? 여리고가 강하고 그래야죠. 여리고가 뭡니까? 아이가 뭡니까? 어른성이라고 그래야죠.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여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이의 마음이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그 소문이 지금 중근동의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강대국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수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이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망한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성, 모든 주변의 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일이 또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저것들, 사람들의 속담이 된 것이죠. 아예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되었네, 우리한테 포로로 잡혀갔네, 한번 너희들 찬송이나 불러봐라, 우리 한번 재미있게, 우리 마음도 좀 적적하고 그런데 찬송이나 불러봐라, 아주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수욕을 받은 이 사람들이 왕조가 바뀌게 되었죠. 왕조가 바뀌게 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금그릇까지 다 갖다주면서 성전 지으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이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박사와 술객들, 박사와 술객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죠. 박사와 술객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국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박사와 술객들은 이 학문을 깨친 사람들입니다. 이 글자를 깨친 사람들입니다. 경전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 다 불러다 놓고 내 꿈 알아맞히고 해몽해라. 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해몽했습니다. 다니엘 해몽하자마자 다니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한테 있는 신은 정말로 놀라운 신이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신밖에 없다. 그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완전히 훼손시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방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538년에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성전이 잘 중건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명령을 내려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이 중건됩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려가지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성벽을 지어야 되잖아요. 굳건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이 왕이 7년째 되는 해에, 457년에,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때 명령을 또 내립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립니다. 잘 안 되니까 20년 만에 또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아닥사스다 20년에 성을 다 완비를 하고 성문을 닫았고 그리고 수비할 수 있는 성으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열강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땅끝에서 찬양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가? 열방이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4절부터 6절까지에 걸쳐서 찬송하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동사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섯 번이나 찬송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4절 말씀 첫 번째 귀절 보면은요, 즐거이 소리치라,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이거 동사입니다. 즐겁게 노래하며, 노래하며 동사입니다. 찬송할지어다, 네 개의 동사가 한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여호와를 노래하라, 다섯 번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원래 원문에는 뒤에 있는 동사는 없습니다. 수금과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규절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요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세 절에 걸쳐서 여섯 개의 명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사람의 음성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섯 번이나 찬양하면서 악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수금이 있고요, 또 나팔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나팔은 쇠로 된 나팔입니다.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전쟁의 신호로도 썼고 찬양하는 것으로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호각이라는 게 있어요. 호각. 이 호각이 뭐냐? 지금 호루라기를 호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각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얘기죠. 뿔. 예, 영어 성경에서는요, NIV에서 Ram's horn 이렇게 썼어요. Ram's horn. 그런데 Ram 이것은 수양입니다. 예, 수양의 뼈로 만든,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악기니까요. 예, 그 악기는 희년에 울려불던 그런 악기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찬양하되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음성으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치라는 거예요. 소리쳐서 찬양하라는 거죠. 박수치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상 가운데서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 만물이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그랬거든. 신음한다. 왜 신음할까?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랄까?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 위해서 지금 피조물이 만들어졌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냐고 어둠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연 만물을 어뷰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음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전쟁 무기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오염원으로 사용되고요,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돈 벌려고 사용하고 있고 이러면은 자연 만물들이 신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 오염된 거죠. 오염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물고기가 찬양하겠습니까? 탄식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탄식하더라고요. 너무 더러우니까,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고기 주둥이를 그냥 밖으로 내놓고 야, 이 물에서 해방되고 싶다. 공기를 그냥 뻐끔뻐끔 그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기가 찬송하는 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고기가 즐거워하는 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맑은 물을 막 휘돌아다니면서 폭포를 펄쩍 뛰어오르는 그때 힘을 다해가지고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래가 힘이 좋고 아주 넉넉히 먹고 나서 그 커다란 꼬리를 물 밖으로 내가지고 물을 첨벙 치는 그 모습이 고래가 찬송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